람부의 위치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면 에스더 선수가 있는 해우소를 EVJ가 공략한다? 발사요! 자 여기서 람부가 해우소! 피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핫6 PKN 세 번째 매치 에란계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서해안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서 날아가서 뭐 강남이나 병원을 털 것 같은 젠지고요. 그리핀 블랙도 상당히 좋은 비행기 방향이 나왔죠. 서해안 쪽이죠. 위에는 젠지가 있고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낙하산 떨어진 거 보고 앞에 젠지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아레스는. 네. 그렇죠. 오! 그리고 OP게이밍 메인 조수도 있었으니까 네.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자기장은 맞습니다. 돌산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젠지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장이 네. 걸렸네요. 왼쪽으로 좀 쏠렸고 가장 먼저 가면서 파밍할 수 있는 팀은 젠지. PO 선수가 병원 앞에 있는 차고집을 먹으면서 또 좋은 플레이 보여줄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당히 파밍됐다 싶으면 돌산 쪽에 빠르게 올라가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도 꽤 있고요. 네. 젠지가 좋은 출발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이면? 네. 아, 이거 피오 선수가 RS가 한번 서해안 쪽에서 올라왔잖아요. 어디까지 진출하는지를 봐주려고 저쪽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초반 파밍만 딱 총 한 자루 챙겨서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서클 좋아. 야, 태민이 왕류 10대형은 오늘 맞이고 태민이 왕류 다시요. 위에서 엘리먼트 미스팅 내려옵니다. 아, 그리고 젠지 판단 좋아요. 젠지 치는 거 쳤거든요. 예. 예, 젠지가 예, 또 굉장히 선호하는 자기장이 나와서 저쪽 지역도 수성이 괜찮은 위치라서 네.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집이들 연막 작업 중이다. 빠진다. 얘네. 빠진다. 또 있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박텔 쳤어. 가자. 다시 백. 야, 이번 밀면 돼 우리. 야, 이번 밀봐. 이번 밀자. 에이스랑 싸우. 이번 밀자 따라와. 확인. 야, 일단 우리 뚜벅이랑 할 테니까 둘이 다 차 타고 가 그냥. 확인. 아, MVP에게. 그리고 젠지가 이제 엔투스 에이스 정리하러 갔는데 글쎄요! 와! 미키! 자, 끊었습니다. 여기 두 명 기절인데 한 명 잡아냈습니다. 에스더가 수류탄 알파카 쪽으로 꽂아놓고요. 자, 어차피 중턱으로 올라서면 2층 집에 안 맞는 구역이 있긴 한데요. 네. MVP가 그걸 안 놔둘 것 같거든요. 예, 잡히고 있고. 나 오른쪽에 있다. 올라간다. 오른쪽 왼쪽이야. 나무가 에이스 하나. 에이스 둘 남았어. 기절. 하나 있어. 하나 있어. 95도 언덕. 꼭대기 라스트야. 확인. 연말의 기절이다. 레드 하나, WC 끝, APK 하나. 나 이거 타 좀 쓸게 이거. 탔어. 이 집에서 올라오 조심해. 이 집에서. 확인. 루키 쪽 봐줘봐. 태민아 나 살짝 뺄게. 루키 쪽 없어. 꼭대기 올라간 게 라스트일 거야. 왼쪽이 라스트. 확인했어. 네, MVP는 이제 젠지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한 명 투입을 했죠. 네. 오. 아 이거. 나. 소유야 갈 생각해봐. 2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야, 깎아야 돼. 뭐기 받아. 3번에 위로 넣어. 위부터 깎자. 이거 수강 붙어봐. 확인. MVP도 들어오는 게 쉽지 않겠는데요? 네, 진퇴 양난이에요. 지금 네, 들어가면은 물렸습니다. 구덩이 쪽엔 그리핀 레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약간 뒤를 추적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가나요? 아니면 지르나요? 저 능선쪽으로 올라가는 젠지고 MVP도는 갈 곳이 없어요. 네, 이거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느 쪽으로 들이받을지 제 기억에는 젠지가 2층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저 그 건물들 있죠. 저쪽에서 네. 사격각이 거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식생이 되게 네. 많아서 안 보여요. 그리고 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들어왔어요. 네.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멘터를 막 끊어내고 그러면은 이거 젠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도 굉장히 크게 숨죽이고 멘터... 레인저스가 그러니까 위쪽 그러니까 북쪽을 살짝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레인저스 예. 멘터 선수가 이 젠지 선수의 남아는 실루엣을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멘터리 슈퍼 플레이 한번 하나요? 네.
이거 젠지 입장에서 절대 모르는 각이거든요 이거. 이거 레인저스 3명이 한 점에 거의 뭉치고 있어요. 보급도 먹으면서. 네. 근데 멘토는 지금 지원 사격을 못 받는 위치거든요. 네. 분명히 각을 넓힌다는 건 대부분 좋은 결과와 연결되긴 합니다만 퓨오가 이렇게 쪼고 있으면 좀 무서워요. 근데 멘토리 스타일 여기 4명 유지. 멘토리 총 언제 꺼내나요? 멘토리! 네. 멘토! 근데 저 위치 바로 바꿔줍니다. 상대 3명이에요. 총 소리 냈는데 바로 결과를 못 만들어냈으니까 빠진 거 이거 좀 아쉽네요. 아 소프 바꾸니까 아예 깎아봐. 둘 다 아예 깎아봐. 오른쪽 가가 안 녹여. 아예 깎아봐. 아예 깎아. 이거 레이저 잡아야 돼. 이거 끝났다. 아 뭐 어디 자 나 걸렸다. 나 걸렸다. 아 못 잡았다. 못 깎아 그럼.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가. 이제 못 가. 이제 못 가. 빠져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었다. 저번에. 확인. 아래쪽 도로 쪽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오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 도로 건너편에 멘토리 잘리는 바람에 그래서 네. 레인저스가 양각을 맞는 셈이 됐어요. 같이 터집니다. 테메리아 지금 네. 누워있거든요. NN 보나요? NN 보나요? 분산 작전이 실패하면서 와. 이거 두개 세명 동시에 오! 동시에 와. NN 자쿠 자 들고 가죠. 여기요 기다려 이거 되죠. 레인저스 하나 기절이야. 레인저스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왼쪽 밀자. 왼쪽 밀면 될 것 같아. 팀이 살리고 천천히 갈게. 연막 할게. 피오야 천천히 해봐. 페이탈 판단 피오. 그런데 피오가 갑자기 잠깐만요. 예. 빼먹고 있어요? 그렇죠. 젠지가 있죠. 젠지가 있고 피오가 있고 예. 세 명이 살았고 페이탈 세 명 3대 3이고 왼쪽 집은 이 두 팀 간의 멸망전. 피오 과감합니다. 이거 데미지 좀 입혔으니까 우리 볼 수 있는 타이밍 잃었다. 과감하게 갑니다. 질러 다리 건너 다 아 여기선 도로 건너요? 네 어차피 집 쪽에는 EVGA가 네. 여기 신경 써야 되니까 뒤를 못 보니까 젠지가 뛰어가요. 그렇죠. 자, 도로 건너오고 있거든요. 도로 건너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페이탈과 젠지 배그 처음에 배울 때 도로 건널 때가 제일 위험하다 이것부터 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왔거든요. 넘어오고 있거든요. 연막도 빠지고 자 쉽지 않아요. 젠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네 집은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 좋은 위치 선점하기 위한 싸움 3대3이에요. 그러니까 젠지 다시 도로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아닌가? 타이밍 잃었다. 근데 피오는 내려와요? 피오 정말? 내려왔어요. 와, 잠깐만. 그 이번에 D랑 라베가 이번에 페이탈 우리 끝이야 오케이? 확인. 페이탈 3명 남았어 그리고 페이탈 3명. 확인. 아니 왼쪽 끝에 나무. 아니 밑에 나무. 4번 피. 이번 피킹 잡아줘봐. 둘이서 빨리 템이라 2번 잡아줘. 4번 피. 뚫어온다 오른쪽. 뛴다 오른쪽. 맵상 오른쪽 왼쪽 진행했어. 이거 180도 진행했어. 나 피 빨아야 돼. 아이 근데 이거 밀기 힘들어 이거. 아 얘가 밀기 힘들면은 뒤에 나무에 엎드려 있어 한명 그래 봐. 내가 왼쪽으로 볼 수 있게. 엎드려 있을게. 나도 뒤로 빠졌어. 어. 보급에 들어간다 그냥 이거. 나 혼자 보도록 들어와 있어. 피어 좀 못 빠져 우리는. 나 나도 이제 나 이거 나 있는 거 몰라. 여긴. 컴퓨터밖에 이제. 네, 저쪽 다 보고. 네, 언더가 에스더. 자, 해우소 들어갔어요. 차기장은 중심으로 가나요? 오! 태민아 나 이거 그냥 똥까가 뛸게 지금 타이밍에 애들 싸우고 있어. 똥까 있을 걸 조심해라. 상관없어. 알았어. 이쪽 좀 봐줘. 잘은 못 봐줘. 너무 조심해야 된다. 4번. 집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 구도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3대3. 자 이렇게 되면 기절 로그 하나 딱 터지는 순간 번개 같은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오랑 람브 바로 네. 아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탈이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람브 선수가 슈퍼 플레이어 젠지 잘라주지 않는 이상 네. 우승 못합니다. 람브 몰라요. 네, EVGA가 내려올 때 정해져 있거든요. 람브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면 에스더 선수가 있는 해우소를 EVGA가 공략한다? 봤어요! 자 여기서 람브가 해우소! 피오죠! 와 피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반응 속도 봤어요? 피오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동투일 같은 반응 속도! 와! 먼저 맞고 이겼어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물론 3렙에 헬멧 있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반응 속도였어요. 네. 자 그래서 기절하고 뛰우니까 눈치 싸움 시작해서 EVGA 내려와요! 볼대가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플렉스 페이탈 너무 볼대가 많아요! 힘들어요! 아프리카 플렉스 페이탈이 양각! 진짜 이거 만약 젠지가 우승하면 POE 슈퍼플레이 때문에 네. 우승한 겁니다. 한 명도 끌어냈고 DPG EVGA도 지금 3명 유지하면서 잘 돌아서 잘 넘어왔어요! 네. PO 각 벌리고 지금 수류탄으로 나머지 킬 먹으려는 거 보세요! 들어간 거 아닌가요? 살짝 아 뒤쪽에 살짝 1m 부족. 자 에스더까지 피오 쉐더 끌어내고 기절한 거 먹고 또 기절 피오 정말 두 방에 대박. 와
자, 그리고 맞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우회. 말을 잃었습니다. 네. 저 지금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럼 네, 이거 태민이 태민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태민 우리 태민 여기 있는 거 좋아요. 결정타! 결정타! 태민! 태민 안에 슈퍼 아, 태민 탔는데 또 마무리예요. 돌아올게. 아 깔끔하게 나 이거 누가 애가 나 이거 쟤네가 갔길 내가 다시 간다. 나는 낮춰 천천히 다음 점이야. 나 위에서 찍어 눌러줄 수 있거든. 개호야. 야 물이 안 해야 된다. 가자. 야 해줄 필요 없어. 그 에페데크 페데크. 야 3대2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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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번 라인. 연막 좀 기자식 났다. 퓨 천천히 아템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내 앞에. 알았어. 내가 이쪽에. 너 앞에 발전이. 하이 좀. 어 올라서 왜 뛰어? 나이스! 와, 나, 대단하네. 미쳤다리. 젠지! 피오의 슈퍼플레이! 와! 와, 진짜 미친 듯한 플레이! 대단하네요! 와. 그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엔투스 에이스 밀어내고, 그 집에서 샷각 안 나오는 그 식생 사이로 뚫어가는 그런 선택. 그리고 아프리카 픽스 페이타 정리하는 그 타이밍! 피오 선수 먼저 맞고 이겼어요. 네, 8킬입니다. 참 진짜. 와. 예.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좀 모자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플레이였어요. 예, 그렇죠. 진짜 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입니다. 예. 그렇죠. 미쳤다. 아. 좋은 의미로 예. 정말 미친 경기력을 피오가 와 KL 내내 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